안녕하세요.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점을 기준으로 2022년 11월 위스키 정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점의 경우는 한쪽에 행사 코너를 마련해서 여러 위스키들을 진열해 두었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제품은 탈리스커 10년으로 6만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서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남대문보다 저렴한 가격이라서 피트 위스키의 거부감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 달 트레이더스에서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더스 멤버십이 생기면서 여러 주류들을 할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신제품으로 출시된 에반 윌리엄스 바틀인 본드 12주년 기념 제품이 정상가 43,980원에서 회원가 39,980원으로 4,000원 할인되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1리터의 용량에 50도의 도수로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12주년 기념 위스키라서 그런지 병에 10이라는 숫자가 적혀있지만 이게 12년간 숙성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이 점은 구매에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렌리벳 파운더스 리저브 잔 패키지 같은 경우도 정상가는 69,800원이지만 회원의 경우 만원이나 할인된 59,800원에 판매 중이었고 레몬 맛이 나는 이탈리안 리큐르 리몬체 클래식 같은 경우도 정상가 35,980원에서 6,000원이 할인된 29,98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 회원 할인이 되는 제품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에반 윌리엄스 바틀인 본드 제품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여지네요. 신제품 소식으로는 아이리쉬 싱글 몰트인 아이리쉬맨 제품이 상당히 예쁜 독일제 전용 테이스팅 잔을 포함해서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버번 배럴과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를 사용한 제품으로 40도의 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리쉬 위스키인 퍼켈렌 18년 제품 같은 경우도 트레이더스 김포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쉐리 명가 탐두 증류소의 15년 숙성 제품도 트레이더스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요. 요즘 잘 보이지 않던 제품인데 약 20만원 정도의 가격이라서 다른 곳과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맥켈란의 전 마스터 디스틸러가 이직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 블라드녹 증류소의 비나야 제품도 새로 입고되어 판매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상당히 오랜만에 하이랜드의 대표적인 증류소인 글렌모렌지의 오리지널 10년 숙성 제품도 입고되어 판매 중이었고요. 잘 알려진 블렌디드 몰트 제품들도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발베니와 글렌피딕을 만드는 윌리엄 그랜트앤 선즈 회사의 몽키 숄더가 49,980원에 판매 중인데요. 맛도 괜찮고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제품으로 전반적인 완성도가 높지만 제법 매운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매운맛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살짝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로는 맥켈란을 소유한 에드링턴 그룹의 네이키드 몰트가 있는데요. 가격은 몽키 숄더와 같은 49,980원으로 쉐리 캐스크의 풍미가 적당히 느껴지기 때문에 쉐리 위스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데일리로 드시기에 가격 대비 상당히 괜찮은 위스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니 워커를 소유한 디아지오의 코포덕 제품도 있는데요. 가격은 앞선 두 제품보다 상당히 저렴한 33,880원이지만 개인적으로 맛도 그만큼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제품이라서 니트로 드실 용도라면 저는 코포덕보다는 조금 더 비싼 몽키 숄더나 네이키드 몰트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 제품으로는 제임슨 블랙베럴 제품이 힙 플라스크를 포함한 패키지로 판매 중이었고요. 명절 때 판매되던 싱글톤 12년 잔 패키지와 싱글톤 15년 잔 패키지 제품도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트레이더스에 새로 입점된 이 버번 위스키들인 레벨 버번 제품과 위스키 로우 그리고 옐로우 로즈 제품들이 잔을 포함한 패키지로 판매가 되고 있었지만 이 세 제품 모두 주위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서 같은 가격이라면 다른 버번 위스키인 에반 윌리엄스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니 워커의 경우는 지난달 대비 가격이 상당히 올라서 레드라벨이 지난달 24,180원에서 28,980원으로 인상된 모습이었고요. 블랙라벨의 경우도 지난달 39,980원에서 이번 달에는 47,480원으로 7,500원이나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조니 워커 라인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이번 달은 피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2022년 11월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위스키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뒤에 전체 가격 정보가 이어질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